자, 이번에는요, 그 무비 클립, 우리 심볼 중에서 심볼이 크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 자동화 기능이 지원되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심볼이 있어요. 플래시에서 심볼이 참 중요해요. 심볼의 역할이 중요한데, 심볼이요? 그래픽 심볼이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많이 했었던 거, 그래픽 심볼. 또 하나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 또 하나가 무비 클립이라고 있어요. 이거 무비 클립 나머지 하나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해요. 자, 무비 클립. 무비 클립은요, 심볼인데, 심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들어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심볼인데, 움직여, 얘가. 가만히 있는데 움직여. 이제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새 문서로 이제 작업을 할게요. 새 문서로. 일단은 뭐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자, 무비 클립, 무비 클립, 무비 클립. 자, 그림을 아까 우리 조금 전에요. 렉탱글 프리머티브 배웠는데 써먹어 보고 싶어요. 갑자기 써먹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렉탱글 프리머티브로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요, 이 링크, 이게 컨스트레인이에요? 락 코너, 레디어스, 컨트롤스 투원 컨트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끊기면서 동서남북을 다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모양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와 여기만 30이다. 상단만 30이면 이렇게 돼요. 예, 상단만 30은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W와 H가 있는데 여기도 링크 끊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링크 끊어 주는 여기만 링크 끊는 게 아니고 거기도 링크를 끊어 주는 기능이 있는데 링크를 끊어 주면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별도로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 값을 좀 작게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50 할까? 50? 그러면 이게 이런 약간 아이콘 모양? 그죠? 뭐 이런 식,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겠죠? 이런 디자인이, 그죠? 이런 디자인이 가능해요.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얘를요, 무비 클립을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무비 클립 등록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요. F8로요. 이제 그래픽이 아닙니다. 무비 클립이에요. 이름은 아무렇게나 적으세요. 아무렇게나.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탭키라 그러죠. 이런 걸 탭이라 부르더라고요. 이게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 이걸 탭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탭이라고 해줬어요. 자, 그러면요. 라이브러리 패널을 보면은 이게 모양이 약간 기계 톱니바퀴 모양 같이 생긴 게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애다는 얘기죠. 움직임이 들어가니까 일을 하는 애다라는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기능이라 그랬었죠? 예,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기능이다. 씬 안에 탭이라고 하는 무비 클립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역할이 원래 심볼은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상자에 가둬두는 기능과 같다라고 했는데 더블 클릭하면 유리 상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색깔을 정말 원천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원천적으로 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정말 바뀌는 거, 효과가 아니고 정말 바뀌는 거. 그죠? 예, 씬이 있고 탭이 있어야 돼요. 요 모양 있죠? 이게 이제 무비 클립이에요. 무비 클립을 셀렉션 툴로 하셔야 돼요. 딴 거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날을 바꿨어요. 칼날을 바꿨으면은 다시 그 유리문을 다 밖으로 나가서 유리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1이라고는 요 글자 있죠. 요걸 클릭하면 돼요. 요걸 클릭하면 옆에 탭이라는 글자가 사라져요. 그죠? 아, 얘를 클릭하면 탭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게 돼요. 그다음에는요. 얘를요. 지금 씬이잖아요. 씬에서 얘를요. 여러 개 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Alt으로만 복사가 되겠죠. 그죠? 예, 복사가 되겠고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해본 바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그래픽 했던 것처럼 돌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뭐 우리 마음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색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서 논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틴트라든지 어드밴스라든지 이런 걸로 색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하고 싶다면 바꾸고 싶다면 그죠? 이거는 그래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픽도 마찬가지. 네, 그래픽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틴트로 색을 바꾸면 테두리 선색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기보다는 같은 색으로 선색과 면색이 같아져요. 그게 싫으면 어드밴스 기능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좀뭐 이렇게 그걸 하려면은 논으로 일단 끄고 나서 하셔야 돼요. 논으로 일단 끄시고 그리고 어드밴스로 들어가면 0000을 만지는 게 좋겠더라고요. 0000에서 그린을 마이너스로 한다. 블루를 증가한다. 레드를 증가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면 뭐 색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스트로크는 검정이라 검정은 그 칼라 효과에서 좀 제외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씬에서 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밖에 밖으로 나와서 씬에서 네, 모양 바꾸시는 거는요. 왼쪽 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풀이 트랜스폼 요거로 하시는 게 제일 나으세요. 컨트롤 T라는 게 없어요. 다른 게 나올 걸?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 중에 하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속으로 들어가면 원래 색으로 돌아오죠. 지금 했던 건 이펙트라는 효과거든요. 색을 바꾼 게. 이펙트라는 게 효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색을 바꾼 게 효과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원래 이미지로 돌아와요. 근데 씬 1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화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심볼을 클릭을 하면 심볼 원래 있는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고 씬 1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효과가 있는 상황으로 돌아오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고 씬 1을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되어 있는 대로 간다서 편집 모드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편집 모드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편집 모드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무비 클립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걸 되게 자주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원래 이미지, 밖으로 나오면 효과가 있는 이미지. 그래서 원래 이미지, 안으로 들어간다, 밖으로 나온다, 효과가 있는 이미지. 이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거 되는 거. 자 그러면요 아무거나 하나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무거나 하나 안으로 들어가면 원래 자기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안으로 들어가서요 예를 들면 깜빡거리고 싶다 그러면 5번에 아니에요 깜빡거리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이 괜찮겠네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 요것은 그거죠. Rectangular Primitive Tool이란 말이에요. Rectangular Primitive Tool인데 요거는 등록을 한번 더 해야 한가. 무비 클립은 등록 속에 또 등록이 가능하고 그래서 얘를요 다시 클릭을 해서 F8을 다시 누를 수 있어요. 예, 등록 속에 또 등록이 존재하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등록 속에 또 등록이 존재해서 등록을 하는데 자 얘는 이제 그래픽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제 그래픽 속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서 자 그래픽으로 바꾸고 또 뭐라고 입력을 하세요. 자, 그래픽으로 해서 등록을 일단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10번 누르고 F6을 누르고 20번 누르고 F6을 누르세요. 10번 누르고 F6, 20번 누르고 F6. 자, 10번은 클릭해서요. 10번을 클릭하고 얘를 다시 클릭해서 알파 0으로 만들으세요. 10번 클릭하고 그래픽 우리가 등록한 게 그래픽이죠? 그래픽을 다시 더 눌러서 알파를 0으로 만든다. 10번이에요. 20번 아닙니다. 잘못하셨어요. 10번이에요. F6이 안 돼 있나? 자, 한꺼번에 클래식 트윈도 가능하죠? 이렇게 한꺼번에 클래식 트윈을 하게 되면 자 컨트롤 엔터 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다 이렇게 알파 0이 돼요. 동시에 모든 게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씬 눌러보세요. 씬을 누르시고요. 씬에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더블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자 1번 프레임에서 1번 키프레임에서 이미 등록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F6, 20번에 F6을 해서 10번은 알파 0을 한 다음에 전체를 클래식 트윈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